배가 고프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뭐 사랑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본능이라 그래요. 그렇죠. 뭐 식욕, 성욕, 주거욕 이런 욕망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빼놓지 못할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빼놓지 못할 본능? 지금 다 얘기한 것 같은데 거의 다 나왔죠. 본능이 있어요? 어떤 거? 호기심이 바로 그 마지막 본능입니다. 나 뭐 대단한 거 나오나 했더니 호기심. 네. 오늘 이 인간의 호기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재밌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여의만만이 배출한 최고의 스타죠. 탁석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 음악, 미술, 외국어 등 다방면에 공부를 해오신 세계문화 전문가 조승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기생충을 연구하는 서민 박사님 안녕하세요. 또 호기심 하나로 남다른 그림 실력을 뽐내는 분이시죠. 동양화가 김현정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예, 서민 박사님 지금 우리가 소개를 했더니 다들 좀 웃고 있어요. 기생충을 연구한다. 웃기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 정말입니까? 제 직업이고 기생충을 연구한다는 게 뭐냐면 나쁜 기생충은 박멸하고 좋은 기생충은 장점을 살려서 인간에게 유익하게 쓰는 거. 제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옛날에 우리가 그 저기 막 알약 먹으면요 장터에서 막 해충 이만한 거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해충? 그런 것도 하지만 근데 그때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 남아있는 개체가 별로 없습니까? 네, 원래 다 몸에 좋은 것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바람에. 아니, 기생충은 무조건 다 죽여야 돼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도 지구의 기생충이고요. 우리 모두 같이 공존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몸도 인간의 것이 아니고 기생충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성함이 서민이잖아요. 굉장히 그 함께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심지어 우리 인간의 몸도 공유하자 이런 개념을 실천 중이시네요. 근데 지금 인간도 기생충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야 이 기생충 같은 거 사람은 그 기분 나빠할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기생충의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성공적인 삶을 기생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 누구나 로또만 되면은 다 때려치고 놀고 싶잖아요. 기생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 탁석산 선생님보다 더 재밌는 분이 나오셨어요 지금. 아니 저보다 원래 한 줄이세요. 오 그래요? 방송을 해본 적 있어요 같이. 같이? 네. 어떤 분이세요? 최고수시죠. 뭐. 오 내공이 있다. 네, 그럼 탁석산 선생님 어떤 기생충 같으세요? 탁석산 선생님은 표충 같으세요. 한 자리에 계속 있으시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오래된 그런 느낌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 말 나온 김에 우리 MC들도 기생충에 좀 비유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예요? 간디스토마 같아요. 왜요? 조영구 씨. 왜요? 왠지 그 간디스토마는 입이 두 개거든요. 네. 안경 쓴 게 꼭 입이 두 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정민 아나님은 편충 같아요. 편충 왜요? 편충은 기생충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기생충. 야 이거 진짜 또 아니 편충. 저 편충이랑 합성 좀 해주세요. 저 간디스토마. 아 오늘 재밌을 것 같아. 정말 인간은 이렇게 정말 뭐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요. 아주 어린아이부터 정말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궁금한 게 많은데 탁 선생님 이걸 진짜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호기심이라는 게 좋지 않은 뜻으로 보통 쓰이죠. 네. 그래서 악마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그 처음에 이제 유혹으로 시작되잖아요. 그 금단의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 그러니까 이브한테 이제 이 사과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결국 호기심 때문에 그 사과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호기심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악마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기된 것들, 해선 안 되는 것들, 안전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한테 끌리는 마음이죠. 맞아.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냥 막연한 궁금함, 뭐 경이로움 이런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 안전하지 않다고 남들이 얘기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는 거죠. 금을 거놨기 때문에 금을 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호기심이죠. 그러니까. 조승현 씨가 생각하는 호기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호기심을 영어로 curiosity라고 하는데 그 curiosity의 첫 부분이 라틴어로 curare, 즉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케어를 한다, 아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체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뭐 우리한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이 아닌데도 괜히 마음이 가는 거. 저는 이제 그것이 원래 호기심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나랑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저기 괜히 뭐 별이 반짝거리니까
그냥 쳐다보게 되는 것 있죠. 와, 되게 예쁘다 하면서.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나중에 저 별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그게 뭐 우리 삶이랑 관련이 있게 될 수도 있죠. 뭐 달력을 발명한다든지 아니면은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나타난 현상이고 일단 큐리아스리라는 단어 자체는 나랑 직접적으로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관심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 하나 물어볼게요. 예. 김현정 화가가 결혼 안 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호기심이 있습니까? 그런 건 이제 호기심이라고 하기가 그런 게 저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는 급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네. 아니 김현정 화가님 어떻습니까? 아 영광. 그래요? 근데 표정이 아유 표정이 이게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썩소. 근데 인간의 본능이라고 했잖아요. 이 호기심이. 그러면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동물도 호기심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있죠. 동물 호기심이 있어요? 아유 집에서 강아지 키워보세요. 얼마나 강아지 호기심이 많은지 집에 있는 벽지고 뭐 다 뜯어버리고 뭐 그냥. 네? 그런가요? 네? 사람들이 연구해 보면 보통 이제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호기심이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강아지들도 풀어놓으면 안 돌아오잖아요. 집이 안전한데. 맞아. 그렇잖아요. 그러다 며칠 있다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며칠 있다 와요. 네. 뭐 하고 왔는지 모르죠. 완전 네. 아주 초췌해가지고. 네. 근데 그거 그때는 보통 이제 사고 치고 오는 경우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호기심이 있다는 거는 저는 뭐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생각하는 건 동물이랑 인간이랑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특히 뭐 우리랑 비슷한 포유류나 뭐 강아지처럼 우리랑 오랫동안 수만 년 동안의 문명 발전을 함께 해온 동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감정 코드라든지 생각하는 게 우리랑 상당히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어린 아이들도 뭐 이렇게 뭐 자꾸 잡아보잖아요. 그렇죠. 입에 막 넣잖아요. 네. 그게 이제 호기심이거든요. 막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이게 씹히나 안 씹히나. 단추구멍 막 이렇게 먹고. 네. 이게 씹히나 안 씹히나. 이게 영양이 있나 없나. 맛이 있나 없나. 이게 뜨거운 거 만져도 되나 안 되나. 그거를 자기가 미래에 판단하는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실험을 해보는 거거든요. 얘가 막. 맞아. 그리고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마당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자기 개집이 있으면 앞에 한 5m만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새로운 동네로 이사 가면. 그다음에 그 다음 날 가면은 5m는 파악을 했으니까 10m로 반경이 넓어져. 근데 마침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가고 싶은 반경이 벽에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강아지가 손가락도 없는데 입으로 문을 열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처럼 내가 모르는 세계, 내가 안 가본 곳 이런 데를 더 알아서 자기 생각의 어떤 그 지리를 넓히고 싶은 본능이